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삶에서 주저앉지 말고 범사에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들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상을 기대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이 경주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내 삶을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자들처럼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단순히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길을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고 풍파가 있으며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선두에 서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하는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는 믿음의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로마 시대 당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모습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격투기 선수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경주와도 같고 언제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격투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소망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누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후에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영위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받게 될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깨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의 징계를 받는 아들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성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으로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본문은 징계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훈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받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은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환난과 인내를 통해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내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는 사람의 기준과 뜻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징계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심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에 멈추거나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두렵고 힘든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른다고 해서 돌아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와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입니다. 죄와 대적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야만 하고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믿음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에베네셀 저녁 기도회와 행복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